안녕하세요, 철들입니다. 제 얼굴을 찍으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.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코로나 확진자 구호물품 언박싱입니다. 예. 아주 운이 좋게도 이런 귀한 콘텐츠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제품은 이렇게 박스랑 종이봉투가 문 앞에 던져집니다. 공무원분이 직접 오셔서 문 앞에 두고 갑니다. 우체국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다른 유통사들을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안에 용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녹색 종이봉투가 들어있고요. 성인용 건강관리 세트가 들어있습니다. 질병관리청 KF94 마스크가 5개 있고요. 쓰레기봉투도 들어있네요. 쓰레기봉투를 준 이유는 격리기간 10일 동안에 일반 쓰레기봉투를 밖으로 내다버리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10일 동안 보관해놓고 있다가 격리해제 이후에 한 번에 내다버리라고 합니다. 건강관리 세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까보겠습니다. 성인용 건강관리 세트 안에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. 산소포화도 측정기, 해열제, 진통제, 종합감기약, 그리고 온도 측정기, 건전지 여기 끼라는 거겠죠? 그리고 다목적 클리너, 손 세정제, 알 수 없는 검정 색깔 비닐봉투 이것도 격리 중에 쓰레기 다운 거 보관하라고 준 건가? 그 외에 세트 사용하는 사용 방법 설명서들이 몇 장 같이 왔네요.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게 됐네요. 산소포화도 측정기랑 온도계는 하루에 두 번씩 10시랑 오후 2시 정도에 체크를 해서 생활 재택 치료를 관리하는 어플이 있습니다. 그 어플에다가 기입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의사랑 온라인 문의는 온라인 면담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이 박스입니다. 짜란. 들기름? 먹을 식품들이 있네요. 김, 진국 사골곰탕, 진라면, 육개장, 밥, 또 밥, 또 밥, 3분 짜장, 3분 카레 2개, 땅콩 샌드, 사조 참치 3개, 진라면 순한 맛. 개인적으로 진라면 순한 맛은 라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는 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구호물품 언박싱을 해봤고요. 사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이참에 불닭볶음면 챌린지 같은 거는 해볼까 싶어요.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.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키트, 그리고 진통제, 그리고 일용할 양식들이 조금 들어있네요. 구호물품 리뷰 총평을 하자면 진라면 순한 맛 개오바다.